외모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찌됐건 내가 뚱뚱하고 내가 125kg의 초고도의 비만 돼지에다가 거기다가 여기 뚜껑도 좀 털리고 얼굴도 마늘코에다가 웃네. 계속 씨, 기분 똑같네. 야 웃네? 와, 신부님께서 2000개를 야무지네요. 어? 야, 랄프야, 별풍선 터졌었어? 신뻥님 2000개 샀어? 넌 근데 그 얘 나한테 얘기 안 했네. 못 봤어. 리액션 하세요. 뭐? 리액션 하세요. 캠 끌까? 쇼다리 몇 개 한 거야? 3개. 3개? 네, 27개 남았어요. 우린 이거 한 박스씩 사다 먹어요. 예. 맛있어요 이거 진짜. 30개 한 박스에 이거를 그 전자레인지, 저는 이게 맛있는지 몰랐거든요. 근데 전자레인지에 데우니까 존내 맛있더라. 나는 이거 먹는 애들 이해를 못했어. 이게 천 얼마라고? 야 이걸 왜 먹니? 쫄병 스낵을 먹든지 아니면은 어? 뭐 라면 땅을 먹든지 하지. 야 이걸 왜 먹니? 그랬거든? 근데 이걸 데워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 입심심하니까 나는 육포를 즐겨 먹어요. 야 육포 좀 사와 그랬는데 쇼다리 갖고 와갖고 와 이 새끼 감 존나 없네. 야 뭐냐 너? 육회 갖고 오라고 했지. 내가 쇼다리 하는데 얘가 입에다가 이걸 딱 넣어주더라고. 딱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냐? 이렇게 때 전자레인지 구웠다고 하더라고. 이게 딱 30초 정도? 아니 15초에서 20초 정도? 너무 타이어 30초 하면은 이게 그 바싹하니 그 구워지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별미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쇼다리를 집에다가 30개짜리 박스 지금 세 번째 시키는 거지? 맞아요. 10만원씩이에요. 네 지금 10만원어치 먹고 있어요. 네. 저는 저희가 원래 뭐 하나 빠지면 그것만 계속 먹어요. 스프도 그랬고 그 초창기에 토스트도 그랬고 그지 그지 좀 먹어봤는데 달긴 달더라고. 그래 내가 이거 사지 말라 그랬잖아. 왜 형 말 안 듣니? 내 말은 사고 나서 형님 말씀하셨잖아. 아니 일단 네가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뭘 얘기하잖아? 그럼 일단 부정부터 하고 봐. 어,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내가 졸린 거를 대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자 이 얘기가 나왔어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했나요? 그냥 제가 넣은 거 같은데. 어 나 안 그래도 이거 먹고 싶었어 하면서 얘기했잖아. 맞아요 그 이후에. 그래가지고 핫식스랑 레드불 핫식스 레드불 몬스터 승계. 이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그 저기야 그 잠 에너지 드링크야. 스누피 같은 경우는 꼭 저기 편의점에서 사는 거 아니면 안 팔아. 그렇죠 우유. 어 스누피 우유 같은 경우는 그게 직방이긴 한데. 그래가지고 몬스터를 골라갖고 샀길래 야 이거 뭐 너무 달던데 그랬잖아. 맞아요. 셋 중에 제일 단 게 나는 내 입맛으로는 셋 다 먹어보신 분도 아실 거야. 얘가 제일 달아. 그리고 두 번째로 단 게 핫식스. 핫식스야. 그리고 제일 안 단 게 레드불이야. 제일 단 게 얘. 1등 몬스터, 2등 핫식스, 3등 레드불. 맞죠 여러분? 난 레드불을 사기로 원했는데 지 말이 맞대는 거야. 몬스터가 제일 안 달아요 형님. 제가 셋 다 먹어봤는데 전문가로 제가 가장 잘합니다. 셋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안 달아요. 근데 먹어보니까 이건 거의 설탕 덩어리야. 그러니까 나 당뇨 걸려 뒤져라 이거야. 이게 제일 달아. 말했잖아 달잖아. 내가 달다 그러잖아. 왜 내 입맛 의심해. 죄송합니다. 제가 마태훈 씨를 못 알아보고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알겠습니다. 이제 먹는 거는 형님에게. 그럼 먹어본 사람이 알지. 내가 널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 그릇을 더 먹었는데 임마. 다른 BJ분 집 가면은 전부 다 몬스터더라고요. 유승환님 집 걔네들 먹을 줄 몰라서 그래. 공주님도 그렇고 걔네들 먹을 줄 몰라. 내가 봤을 때 맛을 아는 애들이
거의 없어 BJ들이. 어. 난 눈 가리고 그 저 블라인드 테스트해도 난 다 맞출 것 같아. 그거 저희 처음에 컨텐츠 하기로 했었잖아요. 눈 가리고 먹어보기, 박스 안에 손 넣어서 만져보고 맞추기.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맛이 갔어 컨텐츠가. 갈 때로 가버렸지. 안녕하세요, 콕투니 코카콜라 팀장입니다. 몬스터 에너지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세 박스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? 상표 보이게 이렇게 돌려. 죄송한데 그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그냥 비타민 음료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네요. 앞으로 비타민 음료 세워놓고 이렇게 먹을게요. 그냥. 비타민 음료 보내주세요.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. 안 돼요. 악성 재고라서 코트님 꼭 드리고 싶어요. 너 코카콜라 저기 아니지? 담당 아니지? 이거나 먹어라. 아이고 우리 심뻑이가 야삐 너무 고맙고 후후해. 죄송 소리하지 마라. 그러지 마. 그러지 마세요. 저도 싫습니다. 웃지도 마. 이런 거 보고 웃지도 마. 아 웃지 않았어요 저 방금. 이런 비웃, 아까 비웃? 비웃지도 마. 네. 아까 그냥 싫어. 아, 쳐다보지 마. 아, 진짜 싫어. 저도요. 아 보지 마. 아니, 진짜. 아니, 저도 싫어요 형. 아, 진짜 개 같아. 진짜 미안한데. 저 같아요 진짜. 저도 죄송한데. 나 진짜 같아요. 진짜 하지 마. 제발 아 진짜 하지 마, 진짜. 아 진짜 싫어. 부탁드릴게요 진짜 하지 마세요. 족 같아 진짜. 그 키워커드 개 같아. 엿 같아요 진짜로. 또 누가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? 몰라 씨발. 아, 내 팬들 이상한 애들 존나 많아. 너도 읽었지? 진짜 10만 개면 현옥고 키스 가능하니? 얼마 주면 할래? 잠깐만요 10만 개? 아 10만 개에서 우리가 둘이서 나눈다면 몇 대 몇으로 나누면 할래? 아 저는 당연히 반반 돌아야죠 솔직히. 조가 안 해. 아니 솔직히 조가 형만 조가 같은 거 아니죠? 형 조가. 아 진짜 조가. 진짜 싫어. 개 같아. 아니 하고 어, 진짜 저 구역질 나. 토 나와. 저도요. 아 최근에 진짜 여자한테 관심 없어졌어요. 왜 그럴까요 저?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? 프로페시아. 아 그런 거 없나? 성욕이랑은 별개로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여자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는 방법이 길 지나가다가 혹은 아무튼 밖에서 남자가 말 걸었을 때 그 남자의 왁구의 상태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. 존나 못생긴 남자가 말 걸면은 하, 내가 이 정도로 떨어졌나? 자존감이 떨어지고 딱 봤을 때 괜찮은 남자가 나한테 말 건다. 뭐 괜찮으면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응? 이쁜 건 알아서 이런 느낌으로. 근데 저도 그 느낌을 받는 게 솔직히 저 좋다고 꼬이는 애들 보면은 아니에요. 코코카카. 저는 외모에 대한 걸 좀 내려놨어요. 왜냐? 외모라는 게 상대적으로 어찌됐건 내가 뚱뚱하고 내가 125kg의 초고도의 비만 돼지에다가 거기다가 여기 뚜껑도 좀 털리고 얼굴도 마늘코에다가 씨발 웃네. 아니 아 자꾸 실수가 나오네. 아 나 존나 짜증이야. 웃냐 지금? 아니 아니 자꾸 나... 실수가 터져나와요 자꾸. 그래서 어린 여자들을 사귀면 어린 여자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. 매력이 있어요. 예전에는 근데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. 어린 여자랑 못 만나겠어요. 예. 네. 모르겠어요. 오래 들어서 그런 건지. 아니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형? 저 왜 웃어? 경청 안 웃었어요. 아니, 진짜 왜 웃어? 아 채팅창이 웃겨가지고 경청하고 있어요 진짜로. 교수님 빨리 말씀해. 아니 왜 웃어? 아니 경청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. 아니 채팅창이 자꾸 저거 해가지고 약간 입꼬리 올라간 거지 웃진 않았어요. 그리고 약간 좀 터지려고 하는데 형 얼굴 보면 거기서 터져요. 아니 예. 계속 말 기분 X 같네. 야. 뭔가?
아니 랄프가 나보고 빵 터질 때가 자고 일어났을 때. 아 진짜로 진짜로 웃겨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. 와 좀 사람 이렇게 웃길 수 있구나 이거를 진짜 여기 와서 같이 살면서 알겠어요 진짜. 아니 조금 웃기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제가 웃으면 형이 또 웃어요. 그 웃는 얼굴이 진짜로 웃겨요.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로. 뒤지기 웃겨요 진짜로. 널스 코트 형은 참 웃는 게 웃기단 말이야. 응? 널스 큰 손이야? 진짜? 버금 백두산. 꺼. 그리고 이제 요새 PC방에는 막 방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K13만 개 받았어? 캠 꺼라. 방송 끄자. 씨발 못 웃겠다. 치워 치워. 진짜 10만 개면 현업 오케스트 가능하냐? 얼마 주면 가네? 잠깐만 10만 개. 아 10만 개에서 우리가 둘이서 나눈다면 몇 대면서로 나누면?